네, 뉴클리어스와 서울증과 오늘 첫 번째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스코어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 뉴클리어스 입장에서는 이거 오늘 진짜 경기할 맛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완벽하게 당했어요. 네, 뭐 저희가 이제 뭐 셋이서 이제 뭐 계속 그 짚어드렸던 여섯 번째 라운드 전반전 여섯 번째 라운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2대 3 상황 숫자가 한 명이라도 많은 상황에서 그 한 명이라도 많은 상황을 내가 뒤집힘을 당했을 때 대다수의 팀들 대다수의 선수들이 거기서 굉장히 그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상대방과 내가 비슷한 실력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임했을 때는 그거를 금방 떨쳐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데 서울 지다가 우리보다 한 수 위다라는 걸 마음가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대3 상황을 뺏겨버리면은 역시 강하구나 상대팀은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막 파고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갈 때도요. 막 네. 앞에 사람을 쫓아갈 때도 어느 정도 거리가 이렇게 좁혀져야 더 열심히 뛰게 되는데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뛰다 지치잖아요. 네, 뭐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뭐 마라톤 같은 경우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면 뭐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잡아야겠다는 의욕을 갖고 달리는데 아예 보이지 않으면 네. 혼자 이게 얼마만큼 거리가 났는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뛰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혼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울진화 팀 뭐 센터 쪽 뭐 지범준 선수가 오더를 내리면서 너무나도 잘 봐줬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박종우 선수가 비를 그 박종우 선수가 서 있던 그 박스 정말 거기서 보통 TR3 그 박스 너머로 다들 쓰러져 갔는데 네. 그 박종우 선수가 비를 완벽하게 잘 잡아주고 그리고 초반에 연속적으로 라운드를 잘 따내면서 이제 김한선 선수가 AWP가 빨리 나왔고 그러면서 A쪽까지 A롱쪽까지 잡히면서 갈 수 있는 곳이 결국은 이제 A쪽 계단밖에 없었는데 계단에서 부딪힐 경우에는 정말 피가 막 살점이 튀는 그런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뭐 서울진화가 압승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쫙 말씀하셨는데 다 막혔다. 네. 토끼몰이 당한 거예요 센터 쪽에서. 네. 근데 뭐 그 중간에도 다 막혔어요. 그 여섯 번째 라운드 전에도 센터를 끊어내고 그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좀 잘못된 거였지. 그 마무리 짓는 시점만 조금 고쳐낼 수 있다면 뉴클리어스가 이제 그야말로 좀 더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팀이 될 거예요. 네. 그 이해도가 약간 부족할 뿐이에요. 자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왜 3전 2 선승이기 때문에 뭐 한 경기 내줬으니까 괜찮다. 뉴클리어스가 지금부터 달려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클리어스와 서울진화 1대 0으로 서울진화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경기 시작해 보자. 2008 FPS 전국대장 카스올라인 4강 2주차 대결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를 너무나 허무하게 내줬던 뉴클리어스 입장에서는 자, 이번 경기를 통해서 뭔가 좀 으쌰으쌰하고 힘을 내야죠. 네, 뭐 지금 뭐 역시 말씀드렸던 제가 그 여섯 번째 라운드를 빨리 잊어버리는 게 사실상 그 뉴클리어스 입장에서는 득점이거든요. 본인들이 왜 이거 이게 왜 졌을까 상대방이 잘해줬을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걸 실수했기 때문에 졌다. 실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아직 경기 다 진 거 아니고요. 겨우 한 경기만을 내줬을 뿐이에요. 자, 서울 진화를 꺾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뭔가가 필요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서울 진화가 시티 그리고 뉴클리어스가 테러로 먼저 전반전을 시작합니다. 네, 뭐 지금 뉴클리어스 팀이 첫 번째 맵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아를 먼저 한다는 게 굉장히 맵 운도 조금 선우공 운도 조금 없네요. 네, 네. 이번에 또 이성훈 선수한테 이제 피스톨 좀 몰아주기를 좀 한 것 같죠? 방어구를 사고 그다음에 총을 준준준. 와, 불 같은 샷인데요? 지금 6번을 통해서 아예 그냥 5번을 생각하고 지금 0번으로 네. 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A쪽으로 쑥 들어갈 텐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이거는 도박적인 작전이거든요. 네. 에이스 그거를 그리고 시티 선수들이 굉장히 경험치가 있는 선수들이 아니면은 이런 전략을 만약에 당했을 때 수습하는 방법이 굉장히 섭섭니다. 근데 어떨까요? 일단 10분의 선수가 됐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전력에 김성훈 선수가 잡혔네요. 아 그러네요. 순식간에 둘 공이 들어가서 박진우가 하나씩. 김현우가 여기서 잡혔어요. 리버 김한성이 처리를 하면서. 네, 지금 양선희 매니저도 뒤에서 이제 웃고 있는 이유가 사실상 이런 작전을 알고 당했어도 이걸 본인들의 전열이 흐트러졌을 때, 네, 지금 잡히고 있죠? 예, 네, 흐트러졌을 때 굉장히 수습하는 방법이 서투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은 이런 거를 수습하는데 좀 능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보통 A 슬로우 아니면, 줄줄 안 하거든요. 일상가. 나 형 10분 있고.
네, 뭐 세이브 라운드를 1-3으로 이제 A사이트 10% 소락했다는 의미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막아냈을 때 막아내고 나니까 서울진은 이제 매니저 굉장히 활짝 웃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죠. 네, 예, 네. 잘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경험치가 좀 없는 선수는 수습하기 힘든 작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부터 두 번째 경기에 첫 라운드 시작부터 서울진화에게 또 잡히고 마는 뉴클리어스. 1-3은 근데 페이크거든요. 1-3 예. 페이크고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김경원 선수가 2사이트 서루야! 김현우가 중 센터에서 강현우, 예, 강현우가 좀 센터에 있었어요. 네네. 자, 그리고 김현우가 설만 하면 뭐 이번 라운드 총 나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아, 됐어요. 800불 벌었네요. 요즘 환율이 얼마나 되죠? 짭짤해, 짭짤해. 거의 뭐 한 0.5초 차이로 설치되고 잡혔거든요. 이거 아주 짭짤해요. 해체는 됐습니다만, 그러나 연속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이번에 그 800불이면 사실 투척 무기가 풀로 들어오는데 대단히 다른 거죠. 방어구 없이 에이돌키도 살 수 있어요. 네. 정말 1-10 하자. 4-5번 10호 가는 거. 지금 본인이 사전에 약속된 얘기 얘를 4-5번에 10호를 보내고 그러면 A사이트에서 페이크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4번에서 페이크를 넣고 A사이트를 돌아서 가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번 아마 A사이트를 흔들고 4번을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A쪽에서 흔들고 내려오죠. 그냥 A사이트 예, A사이트 나왔죠. 둘둘 하나에 변현된 전투죠. 네네. 나왔어요. 옥상에 있는 옥상을 잡아서 올라가요. 주면 옥상을 잡지도 못하고 신덕규한테 파마스를 네. 신덕규한테 LK까지 줬어요. 그리고 두 명이나 지금 잡히고 있는 게 사실. 자, 그래도 신덕규 그리고 김세훈 선수. A쪽으로 오히려 예. 3번 트레인 쪽이랑 1번 트레인 쪽 설했고 네. 전략이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 계속해요. 그렇죠. 김현우 선수가 뒤를 봐주고 있고 사실 그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몽골을 굉장히 그 어설프게 하는 것 같은 성적이 잘 나온 선수들이거든요. A쪽이 네. 설이 되면 좀 유리하거든요. 자, 그래도 어찌 됐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네. 김현우가 집어넘줄 잡았죠. 집어넘질에게 잡혔어요. 시간이 안 돼요. 네네. 시간이 안 돼요. 빼야죠. 4초. 왜냐면 3초. 교선을 하고 그러네요. 또 설을 하기까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지범 선수가 이제 일단 작전상. 네, 후퇴. 네. 테러리스트 윈 뉴클리어스가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이거는 뉴클리어스 입장에서는 정말 희소식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세 번째는 결국 성공을 했고 첫 번째, 두 번째를 C4를 설하게 되면서 자금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세이브를 거의 한 라운드 정도를 벌어들인 셈이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세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옥상에서 그 신덕규 선수한테 총을 헛나발 정도로 굉장히 조금 뭐랄까 테러 영문에서 나오면서 조금 뭐랄까 좀 어설픈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A사이트를 그렇게 치고 들어갔죠. 서로 하나씩 한 명인데 잡혔어요. 네. 근데 뭐 세이브기 때문에 지금 스틸을 하고 있는 서울 지나가 세이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네, 그렇죠. 자, 6번 쪽으로 고격수들이 얼마만큼 잡아주느냐도 네. 근데 6번을 나갈 때 보통 선수들이 레프트 쪽으로 원바운드로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2번 선수들이요 네. 오른쪽으로도 원바운드로 2번 선수 6번을 뛸 때 1번 선수가 왼쪽으로 던졌으면 한 명, 2번 그렇죠? 선수가 네. 오른쪽으로 던져주면 좀 더 견제를 막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베스트 선수가 물러날 수 밖에 없고 뒤로 얄밉네요.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이번에도 공격을 성공하는 뉴클리어스입니다. 자, C4 설치는 뭐 계속 성공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라운드를 연속적으로 가져갔다는 거 그것도 뉴클리어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뭔가 사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서울진화 팀이 네. 세이브를 한 번, 한 번 더 세이브하네요. 네, 세이브를 한 번 더 하네요. 왜냐하면 예. 사실 굳이 무리수를 두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짤 수 있는데요. 예. 이거 뭐 완전 거칠게 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애매하죠. 살짝만 조이면 살 수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뭐 지범준 선수가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그 김현우 뭐랄까요 그 뉴클리어스 선수들이 뭐 먹먹이구멍 쪽을 찔르니까 지금 에이돌피 차지를 좀 빼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통 크게 크게 가겠다는 서울 진화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를 가져가려면 이번 라운드 뭐 세이브니까 어쩔 수 없어요. 김성훈 선수가 순식간에 둘 김현우. 네, 역시 김성훈 김성훈 선수 킬이 상당히 높네요. 네. 뭐 지금 트레인에서는 뭐 김성훈 선수가 상당히 뭐 중심적으로 잘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참 특이한 것이 김한성 선수 AWP가 나왔죠. 네, 역시 이제 AWP 체제로
선수들이 그러면 A 사이트가 됐든 B 사이트가 됐든 조금 후진을 할 모양인데요. 1번 쪽에서 볼지 아니면 4번 쪽으로. 근데 뭐 어차피 전진을 하더라도 스나이퍼를 백업해주는 M4 한 자루만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에이토스가 좀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센터에 있어요. 예. 0번에서 주방용 선수. 근데 아마 클리어 선수 6번 쪽을 지금 전 지범준이 둘을 지범준 한 명도 안 다쳤어요. 지범준하고 야 늦은도 안 걸고 아니 근데 너무 대놓고 들어간 거 아닌가요? 지금 스모그 하나 깎고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지금 사실 너무 잘못했어 나 잘못 들어갔어요 누구 네. 아니 6번을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아무것도 안 들었어 원바운드로 어떤 식으로 던지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물론 안 들리니 않긴 합니다만 아, 네. 6번의 정성을 한번 읊어주셨는데 아니 근데 평소에도 제 방송을 안 본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선수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뭔가 교과서적인 플레이들이 있을 텐데 야 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6번 들어가요 지범준이 리스폰이 좋았고 우리 네. 지범준이 상당히 좀 빨리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뒤에 대자 스모그 하나만 던져놓고선 달려들었는데 아마 그 옆보기 플레이를 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게 또 패스트도 아니었거든요 6번 쪽이 네. 패스트였으면 제가 이해를 또 합니다 근데 패스트가 아니고 타이밍을 한번 쪼였다가 쪼인 다음에 뛰어들어간 거였는데 야 이거는 와. 뭐 불꽃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도 아니고 그냥 나자마자 압수 하면서 네. 그냥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다 버렸죠 하얗게 아 이거 엑스맨들도 아니고 말이죠 아 이거는 굉장히... 지금 뉴클리어스의 상승 분위기를 뭔가 딱 꺾어내는 그런 라운드였습니다 말리죠 이런 것도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B보다는 A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지금 B 쪽은 중요한 부분을 다 먼저 지금 시티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천공이 던질 거는 초반에 거의 다 써서 또 밀어낼 수도 없어요 이젠 사실 뉴클리어스가 이 트레인이 제일 자신 없다 맵 3개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괜찮네 지금 연속적으로 3라운드 가져가면서 괜찮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좀 전 라운드 진짜 너무 아까워요 네 뭐 점수로만 보면 아 3번을 내려가죠 아 근데 박종무가 아 어우 아파요 그래도 김성훈 김경원 근데 김한성 AWP인데 1번 쪽이 잡혔어요 네 자 그리고 슈퍼사지 됐고요 아 슈퍼사지 팀킬이에요. 와, 지범준이. 근데 저 팀킬 다음에 김성훈 선수가 쐈던 그 위치가 그렇게 썩 그 좋은 위치는 아니었는데 잘 잡았네요. 잘 쏴요. 근데 뉴클리어스가 보여줬던 그런 그 개인기적인 면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4대 3의 숫자였거든요. 네, 총을 살리려고 이제 신덕 규 선수가 잡아야죠. 네. 근데 다 지금 포위를 하죠. 근데 만나요. 아, 신덕규가 일단 잡아냈습니다. 네, 오, 두 마지막에 하나 더. 그러나 C4 예. 네, 총을 살리고 지금 본인이 이제 총을 살리는 쪽으로 가겠다. 네, C4가 터졌기 때문에 뉴클리어스가 한 라운드 다시 또 가져왔습니다. 짭짤합니다. 지금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이후에. 아, 근데 지금 팀킬이 나와서 강현호 선수가 0이에요 0. 조금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면 전전 라운드 때 팀킬을 한 건데 이번 라운드에 그 패널티 준 게 아니에요. 네. 어, 네. 좀 이상합니다. 예, 그냥 일단은 강현 선수는 예. 6번 누구야? 아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네. 예. 일단 이번 라운드는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여기 룰이 일단 3라운드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이번 라운드는 어차피 근데 세이브를 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네요. 예, 지금 뭐 박정무도 돈이 좀 있고 예, 좀, 사실 이번 라운드는 서울진화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날 수 있겠는데요. 약간 의외 상황이죠. 네, 예, 좀 변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뭐 클래스 온라인 리그가 아니고 국제 대회에 이제 뭐 스팀의 이제 1.6 리그에서도 이런 경우는 아니 꼭 이런 경우는 아니어도 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선수들은 이제 경험들이 많다라 보니까 이제 랜 파티도 많고 오프라인들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이의제긴 합니다만 금방 수긍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바로 본인들이 그 수습을 해요 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경험이에요. 네. 자 일단 두 명이 지금 승리가 잡힌 상황에서 공격수들은 A 사이트로 가서 14세트 끝났고요. 자 이번 라운드도 연속적으로 뉴클리어스가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박종무 선수가 M4를 들긴 아깝네 그렇죠 백화점 CC 코너에서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 떨어졌고 못 먹는 경우가 있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아깝죠 본인 입장에서는 네. 참
뭐 이번 라운드는 예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아, 어, 이거는 야, 야, 여기 있겠지 네. 싶어가지고 그냥 쏜 건데. 그게 딱 네. 맞아 떨어지네요. 네. 자, 뉴클리어스가 라운드를 하나 더 가져갑니다. 내가 힘이 나올게. 일단 슬로우 가. 슬로우 가다가 내가 때려 한 번. 강민영 못 만지 않아. 못 만지 못 만지. 자, 예, 뭐 현장에서 어쨌든 그 심판장이 뭐 이렇다 할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경기는 속행하는 걸로 진행 계속 되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 자, 근데 신덕규가 네, 지금 세이브를 하는 이유는 예? 강현우 선수가 다시 재접경을 했을 때 돈은 많이 있습니다만 신덕규 선수가 7,300불 있었거든요. 근데 돈은 많습니다만 세이브를 하는 이유는 박종구도 많고 사주려고 강현우한테 총을 사주려고 네. 지금 일부러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선수들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을 네, 잡았어요. 둘을 잡아서 네. 돈을 더 벌었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공격력이 굉장히 많이 그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결 같은 경우에 힘듭니다. 신덕규도 역할을 잘했습니다만 아 그리고 박정무도 하나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는 그리고 총 또 예, 주었고요. 네, 들어왔네요 강현우 선수. 예, 들어왔습니다. 조금 지각했네요. 예. 네, 본의 아니게. 네. 벌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10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 1. 아, 박정무 선수는 총을 살리면서 결국 라운드는 네. 뉴클리어스가 또 가져가죠. 상황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뉴클리어스 입장에서는 뭐 포인트를 많이, 라운드를 많이 따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이 이 뒤에 이제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아, 내 말.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역시 이번 라운드 또 진검승부가 펼쳐질 텐데 이 라운드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3대 6에서. 네, 서울 진화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라운드입니다. 지금 강현우 선수가 예, 뭐 일단 늦게 들어와가지고 라운드를 거의 3라운드 정도로 버린 셈이기 때문에 3점 정도를 지금 상대방한테 주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네. 자 그러니까 자 이거 서울진화 입장에서는 첫 맵 가져가고 지금은 약간 쫓기는 느낌. 자 6번으로 들어가. 6번 네. 아 근데 제가 쪽이 너무 네. 너무 정직해요. 아니 말씀드렸는데 6번은 근데 지금 옥상을 장악해서 옥상 쪽에서 지금 네 시티 쪽 0번도 잡혔고요. 김강민 선수 지금 강현호 선수가 밑에서 사다리 소리를 탈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을 때 소리가 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지금 시티 0번에서 띵 맞은 거예요. 예. 아프죠? 아니 근데 6번 쪽으로 들어가는 이 뉴클리어스 선수들의 움직임에는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겠는데요. 6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일단은 뭐 투척 무기를 던지고 투척류를 던진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있는 선수 방금 같은 경우도 신덕규 선수가 기다렸는데 깔끔하게 잡아냈죠. 네. 원바운드로 근거리에 들어와 있을지 모른 시티 선수들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플래시뱅 하나 던지고요. 그리고 도착할 때쯤에 중간거리에 한번 원바운드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하면서 던지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위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좀 전에 아주 3층 석탑 네, 나왔죠? 네. 3층 네. 석탑에 석탑 둘 셋 딱 있는 거예요. 네. 아,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저 선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요, 인간의 네. 탑을 쌓아놓은 이야 멋지네요. 자 그러나 이제 슬슬 움직이죠. 이거 6번 쪽으로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거 뉴클리어스가 좀 차근차근 해봐야 되겠고 네, 섬광이 아니다 그냥 폭탄이라고 해도 던져서 포지션을 좀 흐트려 틀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범준이 기다리고 보죠? 있어요. 지금도 네. 6번을 포지션 템포를... 아 이번에는 지공으로 한번 네. 위로 해서 보겠다는 머리를 짓밟아가면서 예. 자 지범준 위쪽에서 슬슬. 나와서 보겠다는 건데 아 뒤로 지나갔어요? 원거리만 자꾸 견제를 하거든요. 그, 누클리오스가 네,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지만 근거리도 견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거리 견제가 약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게 2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결국 맞아요. 머리 위에 센스 이걸 잡아요? 늦게 봤는데요. 네. 야 감각이었죠 이건. 야 정말 육덕진 외모에서 풍기는 저 육덕진이다. 네. 설치를 근데 해요 박정우도 네. 있고. 은근슬쩍 2대 2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건 패치기 때문에 멀긴 멀었는데 힘들죠. 근데 신덕규가 한 템포 먼저 플래시백을 던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또 방금 잡은 선수가 김성훈 맞죠? 네. 김성훈 선수가 그걸 또 안 피했어요. 그러니까 심리전의 싸움이었던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박정우 선수 체력도 거의 얼마나 없었거든요. 네. 자 이번 라운드는 이번 또 뉴클리어스가 가져가면서 서로 연속해서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훈 선수가 지금 A사이트 위에서 보여줬던 심리전의 어떤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이. 자, 이러면 뉴클리어스 입장에서도 자, 다시 두 번째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약간씩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일단 뭐 나와봤자 파마스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뭐 정확한 얘기인데 중요한 건 파마스 난다고죠 지금. 그렇죠. 많이 생각해서 예. 네, 그러니까 세이브를 했었는데 세이브를 혹시, 안 하더라도 나와봤자 파마스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오도를 맡고 있는 김현우 선수가 제대로 된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덕규 선생님께 일단 하나 잡힌 건 아쉽고요. 뒤를 봐야죠. 상대방이 아무리 세이브를 할지라도 뒤를 보는 선수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자, 10% 지금 뭐 지금 뉴클리어스는 잘하고 있어요. 네. 딱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보는 게 혹시 모를 그 뒤쪽 그 CT 영문 쪽에서 보이는 다리가 보일 수 있으니까 네, 물론 무기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평소에 몸에 익혀놓는 건 좋습니다. 네. 자, B사이트 쪽에 쫙 빠져있는 수비수들이죠. 시간 없어요. 네, 지범준이 AWP를 네, 살겠다는 4,950불이면 그러니까 지범준이 살리겠다라는 거죠. 네. 자, 10호 터지면서 연속적으로 뉴클리어스가 하나 더 가져갑니다. 4,750불이면 정말 짭짤하거든요. 네, 이걸 물론 라운드는 내줬습니다만 서울진화가 아주 비싼 총을 챙겨가지고 왔다는 거. 6번 가고 네,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또 오더를 맡고 있는 김현우 선수가 지금 말이 조금씩 많아졌어요. 어, 저 때는 굉장히 그 팀을 지키다가 자,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공격을 가져갈 거야, 뉴클리어스? 그래도 4번 쪽을 내려가기는 근데 뭐 내려가더라도요. 지금 예, 신덕규 선수가 전체 맵상으로 보면은 지금 전진을 해온 걸로 보이는데 예. 내려가더라도 사실 여기서 내려오면서 플래시백을 던지면 앞에 있는 선수가 눈을 멀면서 뒤에 선수가 잡아줄 수 있거든요. 자, 신덕규가 아니면 어차피 4번 빠지네요. 갈 게 아니라면은 그냥 거기 위만 그냥 지키고 있는 네. 돌아오는 것만 막는 그런 형태가 사실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A 쪽을 이거는 진짜 머리카락만 보여도 결국 지범준이 지금 돌고 싶어서 이거는 굉장히 잘 판단한 겁니다. 지범준 선수가 플래시백이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6번 쪽을 견제하는 플래시백이 나올 때 지범준 선수가 쪼여서 지금 잡은 거고 뒤로 물러난 게 잡혔어요. A사이트 쪽에 있던 수비수들이 네네. 순식간에 다 잡혔죠. 1번 쪽 투척이 다 들어오면서 그게 김한성 선수가 이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그 밀려난 뭐 눈이 먼 그 상황에 또 뛰어나와서 이제 세 번째 선수가 잡아낸 것 같고요. 네. 자, 이러면 지범준 혼자 남았는데 10% 끝났고요. 아, 근데 총을 살리네요. 빠지죠? 네, 지금 총을 살리고 훗날을 기약하겠다. 네. 네, 뭐 연속적으로 이제 두 판을 지금까지 이제 세 판이기 때문에 뭐 살리는 게 뭐 지범준 선수 상황에서는 좀 남는. 네. 아, 시계 빨라지고 있습니다. 되게 잘해야 돼요. 머리 좋아야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계산해 드린 사람. 계산기가 있으니까요. 게임하면서요. 네, 중간에 드리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번 라운드도 뉴클리어스가 가져갑니다. 9-3. 첫 번째 맵에서 더스트에서 진짜 압도적으로 밀렸던 뉴클리어스의 분위기를 비교해보자면 지금 상당히 좋아요, 뉴클리어스.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설사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중간에 강현우 선수가 네. 예, 빠지게 되면서 킹이 되게 되면서 이제 조금 뭐 흐름 자체가 좀 그렇게 간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B 사이트 6번 쪽 뚫었어요. 강현우 박정우까지 지범준 빼놓고는 세이브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도 김한성 신덕규가 하나씩은 또 킬을 해요. 근데 정말 지범준이 소리를 가위바위보에서 지범준이 만약에 6번에 서 있으면 죽은 것 같은 건 위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겠는데요. 총도 살린 거를 알았을 텐데. 10번은 B사이트 쪽에 설치가 끝났고요. 어쨌든 뉴클리어스가 지금 6번 쪽 공략하는 법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아이고. 잡으려고 하나요? 튀는 게 날 텐데요. 지금까지는. 네, 들어간 게. 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2,300불 정도 되니까 이 총을 뺏긴다 할지라도 그렇죠. 다음에 들어오는 걸로 네, 다시 한번 다음에 들어오는 걸로 사면 되니까 일단 뭐 지금 김현우 선수 체력이 얼마인가요? 거의 1, 뭐 2 이러겠는데요? 지금 체력 많이 안 보여요. 뛰어 잘못 뛰면 이제 네, 가죠. 예. 네. 아, 10호는
예, 터졌습니다. 아, 지범준이 똑똑하게 경기를 펼치네요. 네. 자, 뉴클리어스 10점까지 예, 찍어냈어요.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네, 이거 아, 총 하나 사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선수들도 뭐 좀 충분할 것 같고. 네, 지범 선수. 이거. 뭐 굳이 안 사줘도 되는 모양입니다. 살림살이들이요. 네. 아직까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남았네요 지금. 예.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따놓고 후반전을 가는 게 서울준하 입장에서 전반전에 뭐 나름대로 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어, 예. 후반전에 경기를 풀어가는 게 있습니다. 아 지금이다. 센터에서. 네. 저희가 지금 후반 들어 아 지금 두 번째 경기 들어와서 거의 지범준만 외치고 있는 네. 듯한 느낌이죠. 아 일단은 지범준 선수가 뭐 6번도 그리고 뭐 네, 뭐 중앙에서 위치, 뭐 CR 0번 쪽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센터 쪽에서 움직여지기 네. 때문에 뭐 킬수가 사실 9킬인데 지금 이제 9킬이 굉장히 그 양질의 양질의 예, 예, 상급이에요 상급. 예. 네. 김한성, 박종무 선수는 A쪽을 고정을 하고 있는데 센터 쪽에서는 킬수가 네, 많기 때문에 네. 아, 이겨냈네요. 자, 결국 마무리도 지범준 선수가 합니다. 자,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 오랜만에 서울진화가 라운드를 가져가면서 10대5의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서울진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었겠습니다만 뉴클리어스의 분위기는 오히려 두 번째 경기를 조금 앞서게 리드하면서 끝낼 수 있는 전반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네, 뭐 지금 뉴클리어스가 어쨌든 그런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자신감을 회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맵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는 된 거거든요. 네. 아, 4강인데요. 결승 진출을 앞두고 있는 예, 그 4강까지 올라온 팀이면 뭐 16-1 뭐 이런 네. 스코어 말이 됩니까? 이거는 뉴클리어스 입장에서도 이렇게 4강 끝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서울진화 선수들의 그 집중력이 살짝 네, 좀 놓친 게 아니라 집중력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중후반부에 좀 조금씩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후반전 들어가서는 그런 집중력을 서울진화가 다시 찾아낼 수 있을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후반전 들어가죠. 후반전에는 뉴클리어스가 시티 그리고 서울진화가 테러의 인물을 맞습니다. 테러를 하면서 서울진화가 과연 어떤 몇 점 정도를 딸 수 있을지 그리고 첫 번째 라운드를 전반전에 10점이나 내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첫 네. 번째 피스톨 라운드에 대한 부담감이 아 이전이 일로 오잖아요. 덫을 제대로 깔았어요. 근데 A 사이트를 올인을 했는데 서로 올인을 네. 하는 바람에 예. 지키러, 이렇게 되면 지키로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그렇죠. 와 이거 총 한 방 안 쏘고 해보지도 네. 못하고 딴 거에 두들겨 맞기도 했지만 네. 결국 마무리는 김강인 선수의 폭탄으로 세 명이 네 김강민 선수 수류탄에 아주 프랙에 아주 재미를 좀 봤어요. 근데 그 전에 김강민 선수 그 뭐죠 그 말고도 USP로 사실 네, 많이 계속 많이 두들겨 맞은 거죠. 네. 아 어떻게 가네요. 네. 좀 중요한 라운드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세이브를 전반전에 너무 많이 점수를 내줬기 때문에 여기서 오너가 네. 어떤 판단을 할지도 사실상 우리가 올 수 있고 우리가 그 경기의 재미를 좀 네네. 올릴 수 있는 여기서는 네. 세이브를 할 테고 이제 다음이죠. 다음에 진공군부로 갈지 아니면 여기를 그러니까 세이브를 네네. 한 번만 하고 했을 때 10% 선을 못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AK를 하나라고 한다면 그 방어구를 1번 방어구밖에 못 산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경기가 쉽지 않은 경기를 지금 펼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얘기군요. 일단 서울진화 입장에서는 6번. 세이브를 하면서 한 명 근데 여기 또 하필 또 MP네요. 이쪽으로 뚫으면 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 다른 쪽에서 자, 집어주죠. 그러나 이쪽에서 이제 네. 예, 김정훈 털을 먼저 하겠죠. 털을 먼저 하겠죠. 더 싸워요. MP를 뺏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거 털을 하는 게 오히려 날 뻔했어요 사실. 근데 머리 위에 있다라는 거 알면은 설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잡았으면 사실 설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럴게요. 자 이게 설치가 됐으면 서울진화 입장에서는 나머지 라운드 그래도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네, 야 그거마저 뉴클리어스가 완전히 끊어내면 네. 버립니다. 어차피 세 번째 라운드 세이브를 한 번만 하고 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좀 더 나은 상황을 가져가려면 두 번째 라운드에 설을 그렇죠.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은 갈 일이 보여 2000불짜리 갈 일이 보이지만 에, 이게 설을 했다는 건 2500불짜리 AK가 나온 거예요. 아, 더 화력 좋은 걸로 살 수도 있었고 야 이게 좀 아쉽습니다 서울진화. 네. 사실 뭐 있겠어요. 시티 뉴클리어스 입장에서도 뭐 파마스로 나왔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 방어구도 그렇고 투척무기도 그렇고 굉장히 가난한 상태입니다. 양쪽 모두 지금 근데 왜 저렇게 그냥 파마스를 일단 유지를 했을까요? 네. 아우 아 이번에는 예. 근데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상대방이 방어, 제가 만약에 뉴클리어스였다면요. A사이트는 전진을 했을 거예요. 더블 라인으로. 왜냐면 상대방이 총을 뽑는다고 가정을 해도 방어가 1번 방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에이밍만 정확히 한다면은 충분히. 아, 그리고 투척류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역으로 당했어요. 자, 지범준 신덕규가 하나씩. 야, 이러면 무기도 바꾸고 설도 하고. 설치됐죠? 야, 이거는. 아, 뉴클리어스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네, 좀 약간 잘못된 판단을 네, 하게 후진, 된 셈입니다. 후진 안 해도 될 때 후진 수비가 네, 나왔어요. 이거를 스트레이는 그거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내가 자신이 1대1로 싸워서 자신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영역 확보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죠. 네, 근데 지금 더군다나 뉴클리어스 입장에서 트레인 같은 경우는 그 리스폰 플레이를 갔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모저모 아쉬운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깔끔하게 싹 바꿨어요. 지금 신덕규 선수는 AWP도 집었고 사실 저게 남는 장사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그 저게 제대로 된 장사죠. 네, 쏠쏠하죠. 네. 자, 서울진아 2,000원어치 걸치고 들어가서 한 6,000원어치 걸치고 갖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네. 그거는 절도잖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이겼으니까요. 지금 네. 넘는 건데요. 네. 자, 한 점 쫓아갑니다. 지금 반 정도 벌어져 있어요. 6대 12. 근데 세이브를 어쨌든 뉴클리어스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뭐 큰 이변이 없는 서울진화가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다음 라운드만 끊어낸다면은 서울진화가 그 전반전에 10점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 10점 차이가 10점에 아니 5점 차이지만 10점의 점수가 너무 큰 점수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순간이 돼요.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발판이 예. 됩니다. 이번 라운드 말고 다음 라운드 그렇죠. 그 다음 라운드요. 아, 이번 라운드는 옥상 불안하겠네요. 계속 세이브예요. 예. 네. 아프죠. 네. 다 있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선수들이 이제 없어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네네.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문제를 안 하는 아니 뭐 저것도 뭐, 아 일단 뭐 무섭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아 쟤네들은 저걸 던지네 그러면서 배워야 됩니다. 저런 거는 내가 한 수 안 해라고 생각한다면 네. 네, 배워야 되는 플레이죠. 사실 배운다는 것이 실전보다 더 큰 예, 배움은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이러면서 선수들은 계속 성장할 거고요. 자, 한 라운드 그리고 이번 라운드가 서울진화에겐 정말 6번, 중요하죠. 네네. 7대 12에서요. 6번 3명가. 6번 3명가. 6번 3명. 네. 6번 쪽에 미끼인데 아니 6번이 그러면 6번 쪽에서 거의 메인 공격 같은 그런 네. 활약을 품겠다는 얘기예요. 6번 공격에 자신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6번 오히려 쪽에, 네. 안 마주치네요. 네. 야, 근데 4번 아, 위에서 잡고 아, 6번이랑 같이 나오면 센터 쪽을 아, 6번이 근데 조금 늦었어요. 아, 센터 쪽 6번이 조금 빨랐어야 되는데 네. 6번이 조금 늦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아, 되면 4번 쪽이 4번 쪽도 뭐 10번 드롭되는 게 걸리는 게 되는 뒤에 오는 거를 뒤에 아, 하나 끌었고요. 끌 수 있을까요? 이야! 박종무가 오늘은 야. 대단한 거 해준 거예요. 야, 자, 이거 이거는... 아니 왜냐면 숫자도 3대 2로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김성호 선수는 폭 쪽을 왜 안 아마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네. 지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 지금 2대 1이라서 폭 네. 짚는다기보다는 나와서 나온 애를 거기 보는 거죠. 뻔히 봐요. 야, 야. 야. 강현호 선수도 대단합니다. 왜냐면 멍멍이 구멍 쪽 4번 트레인 쪽 4번 쪽 대전판 쪽에서도 사실상 도전이 일어날 때 그 테라 0번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확인을 하는 거 보면 강현호 선수도 예, 역시 상전수 경기 선수구나. 아유 그럼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뭐 세모 강현호 선수의 플레이 거기에 신덕규 아 멋졌고요. 12대 8까지 지금 서울진화의 추격이 아주 거세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뭐 12대 네. 10까지도 그렇죠. 아. 세이브를 해야 되고 네. 여차하면 한 번 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번 라운드 세이브하고 다음 라운드 무기를 사고 그 다음에 오는 이제 이번에 오는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 말고 다음 라운드에 오는 무기를 또 서울진화가 본인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풀어간다면 동점 이후에 이제 역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검다리 형태로 진검승부 라운드가 오고 있는데 이걸 연속적으로 뉴클리어스가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역전될 수 있다는 예, 그렇죠. 그런 분위기예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서울진화 쪽에서는 이길 때는 그리고 상대방 세이브 때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게 자금 관리하는데 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서울진화가 지금 돈을 쓰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써요. 네, 돈을 쓰게끔 못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세이브를 하면서 완벽하죠. 자, 이렇게 해서 12대 9까지 쫓아갑니다. 이번 라운드예요. 뉴클리어스 여기서 한 번은 끊어줘야겠는데요. 네. 연속적으로 다섯 라운드를 계속 지금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끊어주지 못하면 근데 서울진화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에 집밟지 못하면은 본인들이 어떤 역전을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진화 입장에서 이번 라운드가 중요하고 뉴클리어스 입장에서도 서울진화가 못 올라오게 하려면은 전반전에 좋은 상황을 이용해서 두 번째 세트를 잡으려면 뉴클리어스 이번 라운드쯤에 뛰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서울진화 쪽이 지금 자원 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서울진화 쪽도 조금 밀려도 그래도 아직 벼랑 끝까지 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흐름상 여기서 따내면 그 뒤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이 지금 자금 상황이 시티와 TR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면 뉴클리어스가 다음 라운드에 자금 사이클상 돈이 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400불, 100불밖에 없습니다만 나오는 돈이 좀 되니까 뭐 연금이 좀 되니까 뭐 2900불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티기 때문에 그런 돈이 나와도 무기가 안 돼요. 좋은 무기 못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 이번 라운드 서울이 나와 또 따라게 되면 뉴클리어스는 또 세이브를 해야 될 거란 얘기죠. 자, 서로 하나씩 주고 받았고요. 김강민, 김현우 지키고 있습니다. 4번 나오네요. 들어와요. 4번 나오네요. 자, 빗사이드 나와요. 빗사이드. 김경원 서로 하나씩. 자, 지범준까지. 지범준 순식간에 둘. 김한성이 스나로 야 시티 쪽 0번을 봐준 게 좋았네요. 네, 그러면 뭐. 김강민 혼자 남았어요. 아 이거 뉴클리어스가 전반을 기분 좋게 해내고 오히려 후반 들어가서 계속 쫓기는 느낌이죠. 김강민 선수가 지금 혼자 남았을 때 방금 전에 득점을 거두지 않았어요. 예. 아 지범준 선수에게 잡히고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12-10 그러면 12-11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이브를 이제 3,300, 3,100 뭐 이렇게 돈을 잃는데 저 같으면 세이브를 할 것 같은데 뭐 김현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쳐다보네요. 네. 네. 세이브 하네요. 해야죠. 아, 하네요. 예. 자, 이러면 12-11까지는 스코어. 이러면 한 점 차이란 말이에요. 뉴클리어스가 지금 뉴클리어스 턱 밑까지 서울진화가 지금 쫓아온 상황입니다. 에이사이트와 빅사이트가 이미 서로 얽히지 않는다면은 수비를 할 때 상대방의 페이크를 약간만 쓰면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 지금 대글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바로 그냥 머리. 야 김장훈이 하나 잡으면서 사실상 세이브 이렇게 세이브를 해도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게 또 중요한데 이런 피해들이 계속 누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계속적으로 누적이 전혀 안 된 상황이었고 처음이에요 이렇게 예 세이브 아닌데 근데 너무 잘 잡은데요 지금 예. 마치 진검승부 라운드 같은 분위기죠. 내려가면 10번을 김성훈 선수가 튀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던질 게 없 저 아니면 반대쪽으로 아 이건 수비탄 하나만 던져주면 정말 예. 가는데 왜냐면 방어가 가요. 예. 야 이거 만약에 여기서 뉴클리어스가 잡아낸다면 야 이거 또 모르는 거죠. 아, 이건 내려가기도 뭐하고 안 내려가기도 뭐하는 각기도 같은 상황이 벌쳤는데 리버 김한성이 결국 하나를 잡아내는군요. 한 명이니까 이전 이제 뭐 네, 김성훈 김한성이 이제 4번 쪽을 테러 0번에서 봐주고 네네. 강현우가 4번을 바로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시티 0번을 통해서 돌아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쪼이면은 되겠죠. 네. 지금 남아있는 김성훈 선수의 위치를 어쨌든 확실히 확신을 할 수 없기 네.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확인을 좀 더 위와 자신이 있는 위치 이걸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약간은 네 쏘겠다는 마음을 예. 갖고 나온 거죠. 예. 미리 좀 쏘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뭐 무슨 진짜 짠 하고 나타나서 예, 처리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11이죠 많이 쫓아왔어요. 네 한 라운드 차이 여기서 뭐 사실상 뭐 자금의 사이클상 서울진화는 이번 라운드를 저도 뭐 자금의 사이클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그렇죠, 네. 뭐 대세의 주장은 없어요. 근데 전반전에 정글을 많이 줬기 때문에 뭐 근데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좀 더 경기를 넓게 본다면 제가 뭐 예전 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그냥 슬슬 이번 라운드 좀 적이고 다음 라운드 잡아버리면 뉴클리어스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금 사이클은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니까. 자 그것도 작전의 일종인데 예, 그것을 서울진화가 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계속 그냥 근데 상대방이 나보다 반수나 한수 아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작전을 쓰는 팀들도 있습니다. 자금을 쓰는 팀이 있는데 지금 예, 서울진화가 그런 패턴을 생각을 할지 아니면 이긴다고 생각을 할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6번 1개 지범준 그리고 강일원 선수가 둘 살짝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박종문은 A사이트 쪽에 김현우 선수가 AWP가 나왔는데 네, 5번 쪽에서 당했나요? 네. 지금 6번을 나가다가 네, 5번 쪽에서 네, 월샷이었던 네, 5번과 6번을 같이 막는 선수한테 당한 거예요. 김경원 선수. 오! 오! 김경원이 네. 그쪽으로 있는 선수 둘을 다 잡았어요. 신승준 선수 쪽도 지금 이쪽 때문에 6번 쪽에서 나오면서 플라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신승준? 박종무 하나씩
5명밖에 안 남았어요. 공격수는요. 이번 라운드를 자, 뭐 중간에 이번 라운드 시작하면서 예, 말씀드렸지만 저도 방금처럼 크게 예, 그건 없습니다. 자, 뉴클리어스 진짜 오랜만에 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네, 뉴클리어스가 이번 라운드한테 이번 라운드는 정말 기필거 무슨 일이라도 그럼요 그럼요 꼭꼭꼭 예, 잡아야 되는 라운드. 진짜 뭐 1년 사귄 애인하고 헤어진 한이 있어도 이번 라운드는 따라야 되는 무슨 상황이에요. 아 진짜 그럴 정도로 중요한 라운드. 왜냐 이번 라운드를 놓치게 되면 뉴클리어스가 오히려 서울준하의 역전. 지금 게다가 한 세트 한 경기를 내주고 있는 상황의 뉴클리어스이기 때문에 더 다급하죠. 네, 이번 라운드가 뉴클리어스 관점에서 경기를 본다면 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조급해지는 라운드입니다. 꼭 잡아야 되는데요. 4번 쪽으로 다 내려왔고 4연호까지 중앙은 이거 거의 장악했죠. 이렇게 되면 날리겠는데요. 역전까지 갈 수 있는 이번 라운드 딴다고 가정을 하면 네. 역전까지 가서 그리고 또 AWP가 놓치면 또 주게 되는데 그래도 오야 근데 김강민이 잡혔고요. 자 김현우 혼자 남았는데 아 근데 AWP라 지금 라이플이랑 붙어야 되거든요. 더구나 박종무 선수예요. 나와요 잡혔어요. 근데 못 말았어요. 아, 그 사람한테 설을 안 해, 지금. 눈 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약 올리는 거 맞죠? 앞단 보이는데 뒤에서 서라고.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연맥이는 건데요? 일단, 설진 됐고. 이거 울릉도 호박자 수준이에요. 자, 김현우 혼자 남아서 이거, 아, 10포 시간도 계산해야 되고, 이거 바쁩니다. 바빠요. 야, 손을 놓지 않죠. 예. 오! 1대1 알았기 때문에. 자, 박정모와 1대1.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 시간이 없네요. 네. 2초, 1초. 결국 라운드 내줍니다. 야, 근데 이거는 라운드를 내줬다는 게. 그게 큰일이 아니라 돈이 없다라는 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라운드를 내준 건 결과적으로 경기를 내줄 수도 있다는 네. 예, 그런 압박감이 그렇죠. 밀려옵니다. 중요한 건 서울진화 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부자로 그동안에 이제 적금을 잘 드러났던 사람들이 있어서 찔러봐. 네, 괜찮아요. 서울진화는 네. 오히려 서울진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은 셈이고 뉴클리어스입니다. 제가 만약에 뉴클리어라면 총을 쐈습니다. 세이브 안 하고 총을 쐈습니다. 이게 서울진화가 생각하는 자금 사이클을 끊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울진화는 당연히 세이브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허를 찔러서 제가 뉴클리어스 오더라면 아마 누가 차라리 최범호 선수라도 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만약에 짜냈으면 뭐 찔러보는 것 같이 좀 빠르게 보는 선수들을 하나씩 잡아내면서 오히려 경기를 조금 그렇죠, 그렇죠. 유리하게 풀 수도 있었겠죠. 아, 그리고 지범준 선수가 찔러보라고 아마 얘기했던 의미가 뉴클리어스 혹시 총을 샀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보라는 의미가 더 클 거예요. 아, 박정무가 마무리하면서 13-13 동점까지.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지범준 선수 뭐랄까요 그 11라운드, 후반전 11라운드는 그 뉴클리어스의 경험 부족, 그 자금을 조금 아쉽게 그 뭐랄까요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짰어야 되는데 돈을. 예, 차라리 예 뭔가 모험수를 걸어볼 때는 한번 걸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게 조금 어긋나면서 결국 동점까지 왔고요. 3명 정도가 4,000불 남짓이 있었거든요. 4,000불이 좀 넘는 점수도 있었고. 그러면은 3명 정도는 M4에 인터방하고 네. 사고 2명 정도는 파마스의 방으로 사고 이제 경기를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승부수를 집중력을 좀 모았으면은 뉴클리어스가 오히려 서울주단에게 역으로 허를 찌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경기 운영의 어떻게 보면 경험 차이에요. 이제 배워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자, 대부분 뭐 파마스를 들고 있는 상황, 김강민 선수만 M4 안정호 선수 때문에 그런데요. 자, 신덕교에게 시작부터 하나 잡히고 맙니다. A사이트가 뚫리겠는데요, 이러면. 그래서 뭐 1번 쪽은 네. 지범준 1번 쪽에 나와서 쑥 보고. 그래도 1번 쪽에서 먼저 나가게 되면 3번 쪽에서 내려가는 선수들이 그냥 뛰어내려가면 돼요. 네. 뭐 근접해 있는 네, 네. 수비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니까. 10번 설치됐고요. 자 그러다 김성훈 하나 바로 하나 맞춰주죠. 총은 뭐 잘 쏘셨어요. 2대2 김현우 김성훈 뭐 김성훈 김경은 뭐 김현우 다들 총은 잘 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래도 김성훈이 하나 잡아내면서 자 강현우 혼자 남았어요. 해제 붙어야죠. 해제 붙어야죠. 10초 해체. 근데 이렇게 되면 해제로 야 1초를 내놓고! 야, 위험했다, 이거. 네. 안 돼. 괜찮습니다. 야, 잘했어요. 예.
아, 해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 근데 잘해. 아유, 잘했네. 조금 아니 근데요. 1초... 진짜 정말 첫 싸움이었어요. 1초도 너무 바로 이렇게 내려본 것 같아요. 조금 더 템포를 갖고선. 근데 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게 소리는 해체하는 소리 났고 한 명이 사다리를 올라오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사다리 올라와서 서로 잡아내고 당연히 해체를 계속 할 것이 해체를 하는 소리는 들리지만 해체를 하다가 멈추는 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중요한 건 현재 그 지금 남은 시간을 놓고 봤을 때 한 1초 정도만 더 참고 그러니까요. 내려갔으면 나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못 잡더라도 그러니까 잡히더라도 상대방이 서를 떠야 되니까 그러면 4초 정도로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타이밍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디테일이 좀 아쉽네요. 예. 아,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1초만 더 지연을 했더라면 네. 아마 해체 뭐 안 됐을 1초만 거예요. 1초만 더 늦게 내다봤더라면 네. 해체 안 됐을 거예요. 아, 근데 뭐 굉장히 뭐 결제력에 나온 것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급적인 네. 그 장비적인 여유가 네.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스코어는 오히려 14대, 전체 스코어 14대 14으로 서울이 한 점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어떤 뭐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전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뉴클레스가 점수상으로는 앞서 있습니다만 상황적인 여건적인 모습으로는 서울 진화가 좀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남은 라운드가 세 라운드인데 그렇죠. 이 세 라운드에서 서로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대로 결승 진출 팀이 가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3경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뉴클레스가 이번 라운드를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서울 진화는 살짝 그렇죠.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연장 가는 거죠. 최선, 예. 뭐 최선이 연장이나 뭐 지금 최선이 연장이죠. 뭐. 아, 이거를 김한성이 야 이걸 점프하면서 내려가는데 이걸 잡네요. 그리고 김강민 매치 가겠는데요. 잡았어요. 자 박정무가 하나. 근데 맞춰줬거든요 숫자를. 예. 그래서 폭을 짚고 빨리 서를. 자 박정무 위치를 몰랐어. 조금 아직 위치. 지금 위치를 몰랐어요. 예. 김현우 선수가 지금 너무 교전이라 폭과 상관없이. 야 이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뭐 잡. 네 강현호가 네네. 지금. 아, 이렇게 되면 돈의 의미는 없고요. 강현호가 일단 돈이 많기 때문에 뭐 테러리스트는 그 10호를 설하거나 혹은 뭐 그 라운드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시간으로 이겼을 때는 졌을 때는 돈을 안 주거든요. 근데 뭐 지금 강현호 선수는 돈을 안 줘도 상관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남은 라운드가 두 라운드인데 뉴클리어스가 지금 두 라운드 중에 한 라운드만 남았다면 야! 되는데요. 같아요. 야 이거 3경기까지 끌고 가겠는데요. 야 이거 마지막에 신승준이 야 4킬을 와 16대 13의 스코어로 뉴클리어스가 그것도 가장 자신 없다고 얘기를 했던 트레인을 잡았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서울 진화 선수들이 객관적으로 좀 우세에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면에서 너무 거의 쓰리다시피 거의 자신의 실력을 거의 못 보여주고 완벽하게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샷과 샷 싸움에서는 거의 어느 쪽이 압도적이다라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잘 쏘는 선수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기세가 뉴클리어스가 상당히 큰 상승. 사실 지금 표정이 밝아요. 안돼 지금 굉장히 아쉬운 서울 진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본인들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거를 뭐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 법이 조금 부족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뉴클리어스가 1경기 끝냈을 때의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트레인을 잡아내면서 세트스코어 1대1 동점입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에서 양팀의 승부를 가리겠습니다.